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8일 18일 목요일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방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잠깐 방송 또 하게 됐는데요. 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들이 있어요.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잘 해결하고 방송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먼저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아마 중국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 상승하던 거 다 반납하고 지금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0.83% 코스피 하락 중이고요.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빨리 반등 안 하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03%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 상황인 걸로 판단되는데 중국 상황 제가 한번 열어볼 텐데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코스닥도 저점 깨지면서 지금 5일선 터치하려고 둘 다 5일선을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아래골 땡기면서 반등 시도 넣을지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선물도 외국인 마이너스 1740계약 매도 때리면서 하락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이 거래소 코스닥 다 매도 넣고 있는데요. 외국인보다 기관이 매도세가 더 셉니다. 그래서 해서 외국인 276억 소폭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2423억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을 842억 그리고 317억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옵션 별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75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270억 정도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점을 깨면 안 된다 지금 말씀드렸죠.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94%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환율도 지금 여기 중심권에서 위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해외 선물 잠깐 보자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0.23% 하락 나스닥도 마이너스 0.42% 하락 오늘도 미국은 조금 조정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죠. 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GS건설이 지지해야 될 마지노선 인근까지 왔습니다. 자, 다행히 62일 터치하면서 아래꼬리 달고 있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악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정도는 리바운드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죠? 기관도 관심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 보유비중 거의 바닥에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280주 정도 지금 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악재는 악재고 잘 딛고 일어서면 또 반등 나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일단 생각 들고요.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 46,000원까지 밀린다면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비중 축소 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뉴스가 떴는데도 42,000주 정도 사고 있고 외국계 매수 우위로 보입니다. 뉴스 89억짜리 거래 하나 때문에 이 큰 종목이 흔들릴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상승한다 했고 상승폭 조금 줄여 나가고 있는데 여기 깨지면 절반 정도 던지라 했으니까 잘 대응하셨다면 한 절반 정도만 들고 있는 게 잘 하시는 거겠죠. 자 상황 봐서 짧게 트레이딩 가능한 분들은 그동안
닥터K가 제시했던 분봉 매매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추가 매수하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계 싹쓸이 들고 있어요. 외국계. 자, 순환매 크게 틀리지 않았다. 현대중공이 오늘 좀 많이 빠져요. 왜 이런가 모르겠습니다. 뉴스 한번 잠깐 볼게요. 조선주 웃는데 나 왜 많이 빠지죠? 크게 현재 파악되는 바는 없습니다. 자, 현대중공 크게 빠져요. 그죠? 나머지 거에 비해서 크게 빠지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외국계 매도 크게 나오지도 않고 기관이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관이 오늘 외국계보다 매도가 많으니까 던지는 것 같은데, 일단 장대 음봉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여기 저점을 지켜야 되는데 12만 5천원 지켜야 되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래 전략은 여기에서 매수하고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겠다. 여기서 한번 끊어먹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물량이 지금 다시 들어간 물량이 지금 손실충인 건데, 너무 성급하게 던지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권이라서 던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등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밑으로 세게 밀리면 그때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좀 안정되고 내일이라도 양봉 서고 나면 추가 매수로 반등시 빠져나오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나 손절하진 않겠습니다. SK머티리얼스 자, 비중 축소했고 여기서 뭐 추가하자 했는데 그죠? 밀렸고 다시 뭐 5인치까지 왔어요. 이것이 참 가벼운 종목이라서 밀리면 매도 하라 했으니까 뭐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다갔다 많이 흔들고 있는 종목이네요. 외국계 매수세 또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수익 난 종목이니까 손실은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 여기서 아침에 추가하자 또 추가 사인 드리고 했는데 일단 추가 성공입니다. 위에 있으니까 성공이고 삼성전자를 오늘 크게 패고 싶은 생각 없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까지 던져버리면 밑으로 많이 처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 현재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이고, 외국계 또 매수 우위에 있으니까 오기 누님 그냥 홀딩입니다. 일단 여기 저점권 43,000원까지는 다 홀딩하겠습니다. 지금 매수단가 조금 낮아졌죠? 매수단가 얼마입니까? 자, 셀트리온 삼행제 빠지고 있습니다. 던져라 그랬어요. 분명히 안 좋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빠집니다. 자, 27만원 저항 돌파하는지 26만원 깨지는지 여부 체크를 해냈는데 26만원 깨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25만원까지 추가 하락도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안 좋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잘 참고하셨던 분이라면 추가 하락폭 안 두드려 맞을 거고요. 끝까지 버티는 분은 아마 더 추가 하락하는 것 더 맞아야 될 겁니다. 외국계 매도 잡혀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좋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고 빠집니다. 안 좋아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 안 좋습니다. 삼바 여전히 부진하네요. 던졌어요. 어저께 한미약품 쳐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아주 하락폭 심하고요. HLB 버틸만하다 했습니다. 안 빠져요. 그죠?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 거는 안 빠져요.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적당히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신라젠 바이오가 박살이 나네요. 그죠? 여기 밑으로 처지면 다시 여기 하단권으로 빠진다. 77,000원까지 별로 좋은 모습 아닙니다. 네이처셀은 잡주니까 여기 안 한다 했고 밑으로 처집니다. 바이로메드도 추세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며칠 전에 셀트리온 모습과 비슷해요. 여기가 깨지는지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잘 살펴야 된다. 밑으로 깨지면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접어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 안 드렸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 하락폭한 거 반등 먹으러 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가봤자 이렇게 튕겨 내려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하락폭이 큰 거는 반등해봤자 추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밀려 내려온다고요. 이때 못 던지면 밑으로 박살납니다. 그쵸? 쫙 빠져요. 쫙 빠집니다. 그죠? 44,950원. 35,000원이라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본인 매수단가 인근까지는 열려있는데 시장이 세게 반등만 나오면 플러스권으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데 시장이 좀 별로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특징적인 거 보면 자동차가 약세고요, 그죠? 조선주 중에 유독 현대중공업을 세게 때리네요. 단기간 좀 많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내지는 물량을 지금 빼려고 그런 건지, 아, 이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깨진다 하더라도 여기가 버티고 있거든요. 자, 60일과 120일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를 깨지 않으면 반등 시도는 한번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기 폭 한번 보십시오. 피바나치를 한다면 여기가 382 지점이고 여기가 50% 지점입니다. 60일권. 그래서 여기서 반등 넣으면 위에 올라가기 좋다 그랬죠. 382 지점이니까 처져도 너무 실망할 자리까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12만원까지 빠져도 일단 그래서 좀 더 홀딩할 겁니다. 이거는 던지기에는 아직까지 반등 가능성도 남아있고 추가 나중에 적당히 봐서 추가할 만한 상황이 되면 추가해서 빠져넣든지 어쨌든 홀딩입니다. 지지권에서 지금 현재는 수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구간에 이런 저점이 깨지고 하면 알아서 물량 줄였어야 되죠, 그죠? 제가 계속 못 쳐다본다 그랬습니다. 알아서 능동적으로 잘 해달라 분명히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물량 좀 줄였다가 다시 나중에 반등 타이밍이 또 물량 실어가지고 손해본 거 좀 만회하고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독 조선주 중에 현대중공업 때리는 게 뭐 그렇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악재도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주는 좀 약세입니다. 건설주도 좀 약세고요. 자, 통신주는 돌아선댔습니다. 분명히 다음번에 순환매는 통신주라 했는데 통신주 돌아서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효했고요. 철강주는 아예 접근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바닥 낍니다. 철강주 하자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 바닥 빡빡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라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현대제철도 완전 다 밀렸고요.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중국 관련돼 있는 비중 많은 아모레퍼스픽, LG생활건강 뭐 등등등 이런 화장품 관련 주들 자, 낙폭 계속 심하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최근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시장이 지금 흔들림으로 해서 같이 데미지를 좀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지금 크게 매도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낙폭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좀 반등 한 50분 남았는데 반등 좀 하면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동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여러분들께 채팅방에 잘 못 날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들, 지지저항들, 그리고 전략, 큰 전략들 드린 거 안에서 알아서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와 2.2% 또더 빠지네요 상해가. 이 저점 깨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니케이도 0.63 하락. 대만도 0.33 하락. 항생도 0.39. 중국 탓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다른 뉴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국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해서 그런가? 금리를 동결해서 금리가 좀 올라가야 자금 이탈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데, 추가로 자금 이탈이나 이런 게 우려된다 해서 빠지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상해종합 빠지는 영향도 좀 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율이 또 오르고 있어요. 금리를 동결해 가지고 만약에 올라갈,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 이탈이 걱정된다면 외국 애들 던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안 던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중국 관련주, 아까 말했던 화장품 관련 이런 쪽이 빠지는 걸 봐서는 중국 영향일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중국이야, 중국이야 이러잖아. 중국 이렇게 안 하잖아. 아유, 사실 농담이 안 나오는데 그건 그거고요. 저 삼성전자 잘 44,000원대 잘 지켜내고 있어요. SK 머트리얼스도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고, 여기 깨지면 뭐 던지겠다는 마인드로 있다가 다시 반등했으면 보너스 차익 실현하는 거니까, 이 종목은 보너스권 유지가 충분히 됐었을 거고, 유 플러스도 절반 던지라 했으니까 절반 들고 있다면 충분히 플러스 유지된 거고, 이제 GS 건설이 이제 좀 처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좀 처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죠? 좀 시원하게 가지고 있는 거다 가면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포트폴리오란 게 원래 그래요.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는데, 올라가는 게 많으면 누적적으로 자꾸 플러스 되는 거고요, 내려가는 게 많으면 누적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현대중공업과 GS 건설 좀 단기 낙폭 심한 거 있는데, 그것만 잘 견뎌내면 자 수익 났던 거에서 좀 커버하고, 여기서 좀 손실 난거좀 커버 다시 걷어들이고 하면 포트폴리오는 또 무리 없이 좀갈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42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17개네요. 그죠? 방송 참고 되신다 싶으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들도 잘, 가지고 계신 종목도 잘 컨트롤 하시고요. 지금 변동성 가장 심한 구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방망이 짧게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나는 거 잘잘 챙겨 나가고, 손실 나는 거는 짧게 끊어 가는 것이 잘하는 매매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GS건설은 불어서 수익 잘 내고 다시 매수 들어간 것이 지금 조금 빠지고 있으나, 잘 빠져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시고요. 공부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대로 전략 잘 세워서 그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고요. 자, 아침 방송은
아, 원활하게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 방송들은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온 에어, 최근엔 비교적, 방송할 때 구독자들한테 알림 잘 가는 편인 것 같으니까, 방송 알림 올때 같이 좀 참여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종 모양 딸랑딸랑 좀 해주시고요.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자신감 갖고 있으니까 주위에 지인들에게 SNS 좀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장 마치고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대응 잘하십시오. 네, 니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